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기 온 곳은요 바로 시장 안에 위치한 곤충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5월에만 볼 수 있었다고 했던 바로 그 곤충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인공사육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사육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곤충샵에 왔는데, 한번 들어가서 다양한 생물들도 보고 어떤 비결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얘기 드리고 왔거든요. 어? 예,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우곤충샵의 손영일입니다. 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짜라짜라짠. 자 온통 곤충입니다. 와 이게 사장님이 혼자 다 이거 일꾸시고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좀 여기 왔으니까 좀 다양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 우리나라에 사는 그런 뭐 멋쟁이 딱정벌레, 뭐 홍당 딱정벌레 이런 거 모아두신 건데, 색충이죠. 굉장히 이쁘고, 여러분 헤라클레스 왕숭이 진짜 크다. 17cm. 일본에서 수입을 했었던 헤라클레스인데, 네네네. 오면서 뿌리 부러졌어요. 표본을 샀는데,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으면서 1cm를 늘려서 170이 된 거예요. 원래는 160. 아 키는 160인데 원래. 토종 장숭댕이. 자 이렇게 뭐 약간 밤 색깔 이런 거 너무 이쁘죠. 대표님이 그 사육 방법 잘 해가지고 번식했다는 그 소문 듣고 왔거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야생에서는 5월달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9월달인데 와 여러분들 바로 사슴풍뎅이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제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사슴풍뎅이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촬영을 더 못해서 촬영본을 못 올렸었거든요. 드디어 왔습니다. 와 요번에 번식한 사이즈랑 수량으로 따지면은 좀 어떤가요? 올해 거의 1000마리 목표로 생각해가지고. 1000마리? 전부 다 개별로 하느라 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사슴풍뎅이도 있고, 와 여러분 이게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여기에 바로 철부왕 사슴벌레라고. 작고 이쁜 친구인데 번식도 좋고 집에서 뭐 사이클 보고 막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사슴벌레입니다. 이 친구는 이따가 입양해서 한번 나도 길러봐야겠다. 우리나라에 사는 친구들이고, 여기 보면 해남이라 써있죠. 자연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가랑잎 하늘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타이탄 하늘소, 아르미라투스 장수 하늘소.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표님이 번식해서 키운 아이들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직접 까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에 투입을 했었는데. 몇 마리 정도 한 통에 넣으세요? 한 마리씩만. 아~ 작년에 길렀을 때 여러 마리 한 통에다가 기르니까 유충 때 서로 공격을 했는지 앞다리가 좀 짧게 나오는 개체들이 좀. 아~ 올해는 전부 다 개별 사육으로 했습니다. 여기 살짝 흔적이 보이는데 이거 까면은 이제 사풍이가 들어있을 겁니다. 오 진짜로? 오! 와, 야 사슴풍뎅이 암컷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곤충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개발을 하고 노하우를 깨우쳐서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겨울철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사슴풍뎅이를 모두 만날 수 있겠는데요. 와, 진짜 구역도다. 흙과 미생물과 낙엽들이 얽히고 설키고 섞여서 발효가 됐다고 해야 되나? 오, 또 암컷이다. 굉장히 미네랄도 풍부하고, 뭐, 곤충들에게 좋은 흙이자 먹이이자 은신처가 되는 그런 매트입니다. 나와라. 오, 부서졌다. 방금 번데기 방에서 꺼낸 사슴풍뎅이 수컷입니다. 야, 이게 번데기 껍질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신기합니다. 자 5월 달에 보통 많은 매니아 분들이 산에 이제 바나나랑 이제 막걸리 들고 이제 많이 올라와서 채집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겨울에도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뭉텅이가 있네. 와 껍질이구나. 야 수컷인가? 와 대박. 이걸 직관을 할 수 있다니. 사슴풍뎅이가 번데기 방에서 이러고 있어요. 움직여보자.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마셔봐.
원래 애완곤충으로 길러지지 않았던 곤충을 사육법 새로 개발하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잘 키워내면은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집에서 취미생활로도 너무 좋고 냄새도 안 나고 아! 아 냄새 나고 똥을 싸서 냄새가 나고 정말 신비로우면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취미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걔는 죽었어. 아 그래요? 이거 보시면 아세요? 낙엽이 살아있잖아요. 네, 네. 안 먹었으니까. 야 이게 경험입니다. 이게 경험. 대량으로 자. 이제 하는 거는. 자 어디 있을까? 와 사장님 보시면 딱 하시네. 자. 뾰로롱. 어 살아있다. 안 커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기분이 좋네. 아이고 나왔구나 반가워. 아이고 기분 좋다. 국내 최초로 샵에서 직접 번식해서 분양까지 시작을 하는 거를 알리고 싶었는데 아 쌌네요. 아 이건 어제 하신 거예요 작업을? 네. 이 중에 좀 특이한 개체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와 지금 이 사장님이 직접 번식한 개체인데 여기에 이제 등갑 보시면은 검은 거 있죠. 여기 친구는 등갑이 좀 레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색변이가 조금씩 일어나는데 이게 나중에 번식하면 또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오 암컷도 다르다. 우와 얘 진짜 빨갛다. 나중에 보이시면은 땡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붉은 끼는 굉장히 희소하거든요. 야 보이시죠? 얘가 블랙 얘가 레드 딱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애완곤충으로서 사육 번식도 굉장히 안 되는데 지금 무사히 우화를 이렇게 많이 성공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크차크차크 뒤로 가기 누르지 마세요. 이제 들어가면은 또 신기한 거 많으니까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또 사장님이 또 재밌는 거 또 특이한 것들 많이 보여주시려고 챙겨 계십니다. 진짜 많아요. 우와 얘 진짜 크다. 어, 얘 몇 센치 정도 되는? 6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사슴벌레라고 하죠. 갱사슴벌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턱이 와 그냥 할 말이 없네. 너무 멋있다. 이거 직접 사육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직접 사육한 거고 예. 백령도에서 잡아온 후손이에요. 백령도요? 섬인 거잖아요. 네 섬인데 실제로 채집했었던 사슴벌레 종충.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기를 막 해놓는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기가 철저해 가지고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뒤 종이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주기 하시더라고요. 뭐 채집 개체들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슴벌레인데 사이즈가 또 심지어 크대요. 한번 봅시다. 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슴벌레인데 우와 얘 엄청 크다. 크기도 거의 60 후반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톱사슴벌레는 77cm 근접하면 대형급이거든요. 초대형급. 얘는 지금 9월에 채집한 와일드예요. 아 9월달에요? 우와 야 와일드가 더 크네. 보이시나요? 손에 올렸는데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얘가 한 몇 cm 정도 될까요? 82 정도 되더라고요. 82mm요? 저는 야생에서 8.1cm인가? 그게 최고 기록인데 8.2mm는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작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좀 약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오! 야, 홍다리 사슴벌레. 사이즈가 크면은 5cm도 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종에 속합니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붉기 때문에 홍다리 사슴벌레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곤충들은 수명이 1에서 2년 짧게는 3개월 2개월이기 때문에 보통 다 신생충 아니면 사육사들 분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입양하실 때 막 수명 걱정은 막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보기 힘든데 여러분들 이거 해체한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야 이게 뭐죠? 말굽버섯이랑 이게 도깨비 거절이에요. 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실제로 말굽버섯 먹고 사는 애들이죠? 네네. 네. 애벌레랑 성충이 있을 거. 우와, 뭐야? 와, 미쳤다. 여러분들, 버섯을 그냥 해체할 뿐인데 여기서 벌레가 엄청 나와요, 지금. 오, 오, 번데기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도깨비 거절이
번데기. 아, 그러면 얘네 사육하는 거는 네. 진짜 버섯만 제공하면 되는 건가요? 네, 습도 유지하고 맑은 버섯만 공급해 주시면 무한으로 보내줄게요. 질감이 어떤가요? 침묵신이에요. 오! 이 진짜 그 말고 만지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다 밖에 있는 게 다 거절인 거죠? 네. 성충들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너무 신기하다. 무튼 오늘 굉장히 귀하고 신기한 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뿔나 있는 친구가 수컷인데, 아따, 얘네가 진짜 참 이쁘고 귀엽구만. 나도 키워봐야겠다.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냐면, 정말 이쁜 친구들인데요. 바로 짜자잔! 와, 색깔 보세요, 여러분. 상제 홍단 딱증벌레라고 하는 육식성 곤충입니다. 뭐 지렁이부터 뭐 다른 곤충들 또는 달팽이들을 잡아먹어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리고 또 사장님이 옆에서 꺼내 주셨는데요. 이야, 이게 바로 그냥 노멀 홍단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서해 네. 쪽 섬에서 채집한 건데 그쪽 섬께 좀 칙칙한 발색을 좀 가리고 있어요. 참 아름답죠? 사육 방법도 육식곤충이지만 이제 미럼이라든지 뭐 달팽이 이런 것들 주면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왕사슴벌레 번데기 방인데 지금 여기 아이고 이쁘다 하고 얼굴 내미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 상태이고 참 오길 잘했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네 또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 너무 많다. 좋아요. 이런 게 살벌하게 생겼네요. 얘 얘는 유령 곤충이고요. 네 일령. 네? 에이 일령이라고요? 밥 먹어서 배가 빵빵해져서. 와 색깔이 진짜 아름답네요. 약간 광택이 있고 알이 되게 커요. 우와, 아 그래서 부화이트 저렇게 큰 거구나. 네. 이게 바로 상제홍단 딱정벌레 알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는 홍단 딱정벌레 발색 변이를 좀 모아두신 건데 비랑기랍잡이도 참 우리나라에서 참 이쁜 색 곤충. 확률이 수십만 분의 1 확률로 지금 왼쪽은 반은 수컷이고요 오른편은 그나마 암컷의 형상을 띠고 있어서 그런 넓적사슴벌레인 것 같습니다. 정모자이크를 가진 수컷과 암컷 반반 섞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저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네. 보석풍뎅이죠? 네. 그걸 낙하칠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 발색이에요 여러분. 아 비단벌레 이거는 진짜 색깔이 붉네. 우리나라 거는 초록 색깔이죠. 특이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팔라니쿠스 같고 이거 혹시 하늘소가 지금 더듬이 색깔만 이래요? 이거 칠하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래요. 아 진짜요? 네. 뭐 타이타노스 종류 뭐 뷰세팔로스 옛날에 이게 뷰세팔로스 잡은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정부르 인도네시아. 무튼 레오곤충샵 오시면 사장님이 방금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옆에 와서 막 이것저것 보여주시고 하니까 구경도 많이 하시고 입양하실 거 있으면 입양도 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한번만 해주시죠.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한국에 서식하는 곤충들도 생각보다 다양하니까 곤충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깨비 거절이도 정말 신기했고 네. 홍단 딱정벌레부터 뭐 홍다리 사슴벌레 다양하게 보셨죠?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털반쌍이랑 도깨비 거절이요. 여러분들 진짜 사과합니다. 오, 다 털보예요? 네. 큰 걸로. 아 크면 좋죠. 아 이쁘다. 귀여워라.